자, 지금 무역영어 3급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고요. 2019년 3회입니다. 마지막 과목, 상과목 25문제, 51번부터 75번까지 풀이해드릴게요. 자, 51번, 추심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으로 옳은 것은? 해서 나왔는데요. 추심방식은요, 보시다시피, 짠, 보시다시피,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 이세 가지 중에 가운데 있는 거고요.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 다 모두 마찬가지로 돈을 지급을 또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래서 3x3, 그래서 총 9가지의 방식이 나와요. 그중에서 우리는 지금 결제 조건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송금방식,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송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좌이체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중재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추심 방식은 뭐 난이도나 이런 것, 뭐 위험도 이런 거다 따졌을 때 중간 정도 하고요. 신용장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복잡하고 어렵고 대신에 은행들이 확실하게 이런 걸 커버해줘가지고 굉장히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면은 송금 방식이 가장 쉽긴 하지만 위험하고 신용장 방식은 가장 안전하지만 가장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정도 알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국제 규칙을 얘기하는데요. 국제 규칙이라는 건, 다른 거래하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끼리 거래를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송금 방식 같은 경우는 방식 자체가 너무 쉬워요. 뭐 위험도 그걸 떠나서 쉽기 때문에, 따로 적용되는 국제 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껴있는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요. 추심 방식 같은 경우는 송금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뭐 은행도 껴있고, 그래서 하나의 그 국제 규칙, URC라는 국제 규칙이 적용되고 있고요. 뒤에 OEE 되어 있는 거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숫자가 바뀌면서 넘어갈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 신용장 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대신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복잡하니까 UCP 그리고 ISBP 이두 가지 국제 규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적어도 3급에서는 이 안에 내용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가장 쉬운 방식은 송금 방식은 없다. 추심 방식은 조금 더 어려우니까 하나, 신용장 방식은 좀더 어려워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름은 눈에 많이 익혀 놓으셔야 돼요. 추심은 URC, 신용장은 UCP 그리고 ISBP. 그래서 지금 추심 방식 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 답은 2번 되겠죠. 너무 쉽죠?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잘안 나오는 거긴 한데 MIA 1980에는 영국의 해상 보험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52번입니다. DP.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방식에서 계속 이어가네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방식에서 앞에서 잠깐 다시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송금, 추심, 신용장 이세 가지 방식의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그중에 추심 방식에 관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DP는요, 추심 방식이고요. 보시면 추심이 총두 가지가 있어요. 세 칸인데 왜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인데 왜두 개인가요? 선지급은 없는 거다 아시죠? 이 추심 방식의 선지급은 없습니다. 추심 방식의 동시지급 여기 나와 있는 DP고요. 그리고 DA가 후지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시지급, 후지급 나와 있는 거볼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추심 방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심은 은행이 껴 있어요. 은행이 껴서 결제를 할때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어쨌거나 은행이 책임져 주진 않으니까 위험도는 아무래도 그 수출업자, 수입업자한테 직접 이제 갈수 있는 하지만 그래도 은행이 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DP 같은 경우는요, Documents Against Paym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DA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라고 얘기합니다. DP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를 다 은행이 돌려받아요. 추심 잠깐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추심 방식은 수출업자가 물건을 보내고 난 후에 서류를 수출지의 은행에 전달을 하고요. 그 수출지의 은행에서 다시 수입지의 은행으로, 수입지의 은행에서 수입업자한테 서류를 전달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P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대로예요. 페이먼트. 지급과 동시에 서류가 전달돼요. 라는 겁니다. 동시지급이에요. 말 그대로 서류를 준과 동시에 수입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DA 같은 경우는 후지급이에요. 그래서 acceptance, 내가 이거를 수령했어요. 인수했습니다. 라는 도장을 꼭 찍어줘요.
뭐 이거는 복잡한 건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억셉턴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계약서에 있는 대로 뭐 60일이면 60일, 90일 혹은 120일 기한이 지난 다음에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업 풀이는 이렇게 그리고 동시 지급, 후지급인 거는 말씀드렸고요. 이걸 말을 좀 바꿔서 지급도 내가 서류를 받자마자 지급한다, 돈을 지급한다. 얘는 서류를 인수한다 해서 인수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시지급은 일람불, 내가 일람하자마자 지불할 거예요. 후지급은 기한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한 이후에 지급을 할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은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눈으로 보시면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어차피 우리 무역영어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해서 이번 설명 보면은요. 자, 추심 결제 방식으로 인수 조건인가요? 인수도는 DA였죠. 그러니까 인수도가 아니라 지급도가 돼야겠죠. 2번 기한부 환원이 발행됩니까? 아닙니다. 기한부는 DA에서 발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한부가 아니라 일람불이고요. 뒤에 지급인은 추심은행 아니에요. 이거는요. 은행이 지급인이 되는 거는 LC 방식이에요. 신용장 방식. DADP 다 이 추심 방식 같은 경우도 송금과 마찬가지로 다 책임은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지는 게 아니라 매수인,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될 겁니다. 지급인은. 3번 DAAB에서 수출업자에 유리한 별지 방식이다. 맞나요? 자, DA는요, 후지급이고요. DP는 동시지급입니다. 자, 어떤 게 더 유리하느냐. 수출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물건을 팔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오는 사람이에요. 유리하다는 건 내 거는 천천히 주고 남의 거는 빨리 받아야 돼.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물건 주는 건 다 일정하니까 일정하고 그리고 돈을 빨리 받는 게 좋을까 늦게 받는 게 좋을까? 빨리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업자한테 유리한 거는 돈을 빨리 받는 방식입니다. DP와 DA 어느 게 더 돈을 빨리 받나요? 동시지급이 더 빨리 받죠. 후지급은 나중에 받잖아요. 60일 뒤에, 90일 뒤에 혹은 120일 뒤에 돈을 받게 되니까 수출업자는 DA보단 DP를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은요. Delivery? No. Documents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53번 해상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보험계약 나왔는데요. 보험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보험은요. 왜 가입하세요? 내가 예상치 못한 뭐 상황이 생겨가지고 목적물에 손해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무역이니까 무역으로 예를 들면 물건이 통통통통 배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수입지에 가요. 가는데 중간에 바다에서 퐁당 빠져버렸네? 그러면 보험 목적물이 싼 게 아니잖아요. 우리 무역 한두 푼 하는 그런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냥 일반 회사가 책임지려면 너무나 큰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풍랑, 바다에 빠지거나 화재, 불나거나 혹은 해적, 다 내놔라 막 그런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걸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그 손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보험 가입할 때 그냥 가입하나요? 아니요. 돈을 내고 가입하죠. 우리 일반적인 보험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싸도 보면 됩니다. 우리 어른들 막 그러잖아요. 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했어. 그때 내는 돈을 뭐라 그래요? 비용, 보험료라고 하죠. 그렇죠? 보험료를 내고 보험 가입하고요. 혹시나 사고가 났어. 혹시나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내가 보험회사에 자, 나 사고 났어요.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거. 뭘 탄다 그러죠? 보험금을 탄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험은요. 크게 당사자가 셋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우리 상업이나 무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가장 주체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 무역에서 돈 버는 사람, 무역이래. 보험에서 돈 버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돈을 버는 사람은 역시나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다 쓰진 않을게요. 지금 마우스를 쓰는 거라서.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요, 우리가 흔히, 보험을 인슈어라고 하는데, 인슈어 혹은 어슈어라고 하는데 뭐뭐 하는 사람 그래서 인슈어러라고 얘기합니다.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험자, 보험을 관리하고요. 보험을 주최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계약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뭐야? 돈을 내고 보험 가입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보험자에게 돈을 낼 거예요. 그때 보험 가입할 때 내는 돈 뭐라 그랬죠? 보험료라고 했죠. 그쵸? 비용.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어. 보험을 가입했는데 혹시나 사고 났어. 그럴 때뭘 받아? 보험금을 받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 그런 건 아니야.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봐봐요. 미성년자들. 아이들 보험은요, 아이들도 보험이 있어. 다 가입돼 있어. 웬만하면 다 가입을 해주는데, 보험료를 그 친구들이 낼수 있나요? 못 내. 왜? 경제적 능력이 안 되니까. 보통은 그래서 보호자들이 이 친구들의 보험을 가입해주고요. 대신에 피보험자는 그 친구들 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다른 사람 내고 계약자가 낼수 있고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이 될수 있는 거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얘를 피보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은 얘가 같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를 수도 있어요. 성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같아요. 내가 날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내고 혹시나 사고 나면 보험금을 내가 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상황이 두개다 생길 수도 있다는 거. 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팔러시 홀더라고 얘기를 해. 그 보험 증권을 가진 사람. 갖고 있는 사람. 피보험자는 당하는 사람이잖아. 이건 보험자,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자는 insurer, assurer라고 얘기를 하고 피보험자는 insured 혹은 assured라고 얘기합니다. 피니까, 당하는 사람이니까. 자,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지금 보험료, 보험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두 가지를 차이만 알면 사실 보험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답은 일단 2번이에요. 왜 틀렸냐면 우리가 아는 보험금, 보험 목적물의 경제 손해 발생했을 경우 보험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 보험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 이 시험 문제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도 좀더 보면은요. 짠. 보면 보험료 얘기했었죠. 보험자의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험회사가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래. 위험 부담 뭐야? 사고 날 위험. 아니, 사고 나는 건 사실 보험회사는 상관이 없어. 근데 사고 나면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래서 돈을 지불할 그런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를 받는다라는 거. 자, 보험 가입과 보험 금액은요. 일단 그러면 맞는 얘기겠지.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이러한 펜 있죠. 펜 보여요, 펜? 이러한 펜을 1,000원 주고 샀어. 그러면 근데 2,000원 주고 산이 펜을 내가 아이쿠 잊어버렸어. 떨어뜨려서 물에 빠졌네. 그래서 얘를 잊어버렸어. 그럼 내가 얼마 손해받게요? 1,000원이죠. 그치? 이게 1,000원짜리니까. 그런데 뭐 이거를 내가 사러 직접 나가고 혹은 배송을 했을 때 배송료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보험 가액은요, 이 물건의 110%를 얘기하긴 하는데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보험 가액은 내가 이 물건 잊어버렸을 때 아이쿠 내 1,000원 어떡해? 라고 얘기하는 그 돈의 가장 최고액.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 내가 만약 이걸 1,000원이다. 이 전체 가치가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0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험 가액은 1,000원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되죠? 자, 여기서 보험 금액은 뭐냐면요. 손해 발생 시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상액의 최고 한도액.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1,000원짜리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보험회사도 내가 1,000원 잊어버렸으니까 1,000원 보상해줘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내가 보험을 가입할 건데 나는 사고 안날것 같아. 난안 다칠 것 같아. 내 보험물은 절대 사고 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 가입해. 근데 보험료는 생각해 봐봐요. 내가 사고 안 나면 그거는 다 버리는 돈이야. 그냥 비용으로 날아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보험을 제일 싼걸 가입해요. 그러면 보험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 만약 사고 났을 때 주는 돈도 적겠죠. 바꿔 얘기해서 나는 이거 사고 날것 같아. 왠지 진짜 사고 안 났으면 좋겠는데 사고 나면 진짜 큰일 날것 같아. 그래서 보험을 높은 걸 가입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험 가입했어요. 그럼 반대로 똑같이 보험금도 만약 사고 났을 때 받는 보험금도 굉장히 많이 받겠죠.
이해되시죠?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그 가입 계약에 따라서, 내가 내는 보험료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달라지는 겁니다. 얘가 1,000원이라고 무조건 1,000원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엔 1,000원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엔 1,000원보다 덜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엔 1,000원 딱 그대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 있는 보험, 어디였어? 보험 금액은요. 보험자가 부담하는 거,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최고 한도액이고요. 이게 보험가액보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것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 전부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전부보험은요, 보험 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1,000원짜리 손해를 봤어. 이게 1,000원이야. 그러면 내가 손해보면 1,000원이야. 보험회사도 나에게 1,000원을 줄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했을 때 전부보험이라 얘기를 하고요. 초과보험은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보험 금액이,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보험가액, 이 물건의 가치보다 더 많이 줄 때,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많이 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과보험이고요. 일부보험은 반대로 보험 금액보다 보험가액이 클 때, 그러니까 이게 1,000원일 때, 이게 1,000원일 때 내가 1,000원보다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보험료를 적게 낸 경우, 그게 일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이 보험에 대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용어가 끝이에요. 더뭐알게 없어. 영어로 알면 좀더 좋겠지만 나오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4번입니다.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로 옳게 나열된 것. 수입 통관이 뭔진 다 아시죠? 자, 우리 물건이 수출지에서 나갈 때 당연히 이게 나가도 되는 물건인지 안 되는 물건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마약, 무기 이런 것들 안 되고, 당연히 막 신기술 이런 것들 밖으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니까 통관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도 어떤 뭐 특정 국가에서는 수출도 이제 세금을 받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없죠. 우리나라도 수출 통관에서의 수출세는 따로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자, 수입 통관은요, 마찬가지.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아무 물건이나 막 들어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마약, 무기, 이런 것들은 자국민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나 보안상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은요, 당연히 들어오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 금지 물품으로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들어오는 물품들은요, 그냥 들어올 수 없어요. 세금 내야 됩니다. 통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 뭔가 관공서를 통과해야 돼. 여기서 얘기한 관공서는 세관이죠. 세관에서는 뭘 해? 세금을 내겠지. 어떤 세금? 관세를 냅니다. 무역에서 내는 관세. 관세를 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관세도요, 그냥 정해지진 않죠. 여러분들 원산지 다 아시겠지만, 원산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왜? 나랑 친한 나라가 나에게 물건을 팔았는지, 혹은 나랑 안 친한 나라가 팔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잘 알고 있는 FTA, 외신 나라들에서 어떠한 품목을 나에게 판매했어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우리에게 물건을 판매했는데, 중국은 우리랑 FTA가 지금 맺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다른 나라랑 달라. 이거 확인해서 어떤 나라가 나에게 물건을 팔았는지, 원산지 확인하고요. 어떤 품목인지 확인을 해서 세율을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 세율이 확정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지불을 하고요. 그럼 세금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통과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답부터 보시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C예요. C는요, 물품 반입을 합니다. 반입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배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이 물건은 빨리 내려야 이 운송수단이 다시 돌아가든지 다른 일정을 소화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 오면은요, 우리나라 땅 위에 올려놓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아직 통관된 게 아니다 보니까, 세관을 통과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얘는 아직 우리나라 국내 물품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현재 A 수입 신고를 해. 자, 신고합니다. 저 이러이러한 물품을 갖고 왔어요. 저 수출업자인데, 혹은 저 수입업자인데, 저 이런 물품 수입하려고 해요. 이 나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라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서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F. F는 물품 검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물건인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되는 물건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감정을 해요. 자, F 다음이 E예요. E는요, 평가세율 확정. 네가 보낸 이, 네가 받은 이 물품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율이 얼마야? 내야 될 세금이 이만큼이야? 라고 확인을 해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가 원산지인지, 어느 물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B. 관세가 정해졌으면 관세를 납부해야죠. 관세 내면요. D. 물품을 반출.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구역에서 밖으로 뺄수 있다는 거.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상식상 생각하면은 이 절차가 너무 당연한 거여서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넘어갑니다. 아이고, 같은 얘기입니다. 정리한 거예요. 자, 55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 거래 수반되고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수입, 수출입 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무역 거래 방식. 이거 거의 국제 상무 배우신 분들은 초반에 있는 거고, 안 배우신 분도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자, 환거래가 수반된다라는 거는요, 돈의 거래가 있다는 거고요. 밑에 보면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한다. 상계라는 게 서로,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퉁친다? 쌤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어치 팔면 다른 나라도 100만원어치 파는 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100만원어치 팔았으면 100만원어치 사주는 거. 서로서로 나눠서 하는 것들을 상계한다. 그 금액을 똑같이 해서 상계한다고 하는데, 하나의 계약서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답부터 얘기하면, 일단 구상무역에 의하면, 왜 구상무역이냐면, 이거 보시면 좀 쉬울 겁니다. 얘를 연계무역이라고 해요. 상대방하고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 라는 무역을 연계무역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계무역은 물물교환이 있어요. 물물교환은 뭐 뒤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바터 트레이드라고 내가 물건을 줬으니 너도 물건을 줘. 그냥 흔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는 과일이 많이 나고 쟤네 나라엔 고기가 많아. 우리 바꿔 먹자. 이런 거. 이게 물물교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무역의 시초가 바로 이 물물교환이었는데, 지금도 물물교환이 있어요. 바터 트레이드 합니다. 지금도 흔치는 않지만 바터 트레이드 하면은 계약서 필요하겠죠.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계약서가 동시에 이게 상품이 교환되다 보니까 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신용장이나 환거래 당연히 없어요. 그냥 물건만 교환하는 거야. 동시에 상품 교환하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거고 쉬운 건데, 문제는 어느 물건의 가치가 어느 물건보다 더 높으냐 낮으냐. 그러니까 바꾸는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럴 때는 물건의 가치도 있고 국가마다의 서로의 권력 싸움, 알력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정해지는 거니까. 자, 구상무역이에요. 두 번째는 구상무역. 이 문제의 답이죠. 위에 써 있는 대로예요. 환거래 수반돼요.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계약서는 하나야.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출입 물품의 대금을 수입 수출로 상계합니다. 자, 해서 계약서는 한 장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대응 수입 이행 기간. 여기 써 있는 대로 3년이네.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돼요. 무역에서 3년은 그렇게 긴거 아닙니다. 3년 요즘에는 더 빨리도 진행되고요. 2년 뭐 이렇게. 신용장도 필요하다면 쓰이는데 여기에는 특수 신용장이 쓰입니다. 뭐 뒤에 신용장 얘기 한번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신용장은 일반적인 신용장이 아니라 얘는 상계해야 되는, 내가 물품을 이만큼 주고 그만큼 다시 사온다라는 그런 내용의 신용장이 필요하겠죠. 환거래, 그러니까 돈의 거래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왜? 완전히 동시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돈으로 가고 다시 돈으로 오는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요. 대응 수입 의무가,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사줄게라고 나중에 사줄게라고 했는데 그 의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쟤한테 받을 돈 있었는데 네가 쟤한테 저거 사줘. 이런 식으로 전그 이전 시킬 수도 있다는 거. 자, 세 번째가 대응 구매예요. 얘는 조금 기간이 길어요.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하기만 하면 돼. 뭘? 수출 수입으로 상계해 주는 거, 서로. 그러니까 내가 팔았으면 내가 사주는 거. 그 의무를 좀 천천히 해도 돼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계약서도 한 장으로는 안 돼. 그래서 두 장으로 진행하고요. 신용장도 당연히 두 개가 발행되겠죠. 따로따로의 계약이 될 겁니다. 두 개를. 해서
판결에 당연히 있고요. 다른 나라에 이런 권리나 의무 넘길 수도 있다는 것에서 이세 가지가 연계무역으로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하나의 계약서 포인트로 해서 구상무역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56번이에요. 다음에 설명한 용선 계약. 용선이라고 하면 배를 빌리는 계약입니다. 배를 왜 빌려? 무역할 때배 필요하죠. 근데 무역하는 주체가 배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 비싸잖아. 그쵸?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배를 빌린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뭐 학교를 갈 때, 직장을 갈 때, 버스 타거나 택시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타거나 여러 가지 대중교통 이용하죠. 그럴 때 우리가 비용을 내고 예를 들어 버스를 탔어. 그러면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냈으니까 그 사이에 그 버스가 제공하는 그런 뭐, 운송수단의 서비스를 내가 빌린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를 빌린다는 건 배에 물건을 싣고 그 보내는 그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한국의 H 화주는요, 인천항에서 중국 상해안까지 화물 운송하기 위해서 S 선박회사의 선박을 용선, 배를 빌리고요, 1항차 기준으로 용선료를, 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냈을 때 용선 계약 종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대중교통을 어떻게 타고 가느냐, 인 건데요. 기본적으로 기간 용선은요, 전기 용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 다 같이 씁니다. 해서 기간 용선, 전기 용선, 일일항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3월 한 달간 빌릴게요. 이런 거. 이런 게 기간 용선이고요. 정기 용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항해 용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항해를 할때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랑 상관없이. 근데 결론적으로는 비슷하긴 해요. 결론적으로는 한 번을 가든 뭐 며칠을 가든 사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것에 대해서 기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슷하긴 한데 차이점이 조금 있긴 해요. 어쨌든 기간 용선, 정기 용선은 시간으로, 항해 용선은 한번 갔다 올게요. 이거를 일항차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갔다 오는 거. 그래서 얘 정답은 항해 용선이 될 거고요. 그렇죠? 나용선이 있어요. 나용선은요 기간 용선의 일종입니다. 시간으로 빌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달 빌릴 건데 배만 빌려요. 물론 좀더 이제 깊은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배를 빌리면요. 배에 뭐 조타수 아니면 선장, 선원, 뭐 갑판원 뭐 등등등 항해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그 배랑 같이 빌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만 빌린대. 그러니까 직원들은 없어도 돼요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운항을 하면은 직원 필요 없나요? 필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직원의 용역비를 빌린 사람이 지불할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용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오면 얘기를 할 텐데 아마 3급에서는 그렇게 깊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기껏해야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쓰느냐 정도 나올 테니까 나중에 또 나오면은 설명드릴게요. 57번입니다. 용적에 사용되는 단위 옳지 않은 거요. 용적이라고 하면 뭐냐면 부피를 얘기해요. 부피라는 건 그냥 우리 넓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면 2D가 아니라 3D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1번 배럴. 배럴은 뭐죠? 통나무 통이에요. 뭐라 그러지? 우리 막 해적선 이런 데 보면은 사과 들어있는 이런 통 있죠. 그런 통을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통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해서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SM 같은 경우는 스퀘어 미터. 스퀘어는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 사각형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 얘는 평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얘는 부피가 아니라 그냥 평면 얘기하는 겁니다. 3번 CBM은요. 실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데요. 큐빅 미터라고. 큐빅. 큐빅이 어떻게 생겼죠? 보통은 뭐 이렇게 생긴 거? 보통 이렇게 생겨서 가로 1, 세로 1, 세로 1 미터를 얘기하면 1 세제곱 미터가 될 거예요. 요게 이 CBM이에요. 큐빅미터. 그래서 실제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예요. 4번에 CFT는요. 큐빅 피트입니다. 피트는요. 피트. 발의 복수잖아. 풋의 복수잖아요. 옛날에는 이 길이의 개념이 정확치 않을 때는 성인 남자의 한 걸음을 1피트라고 얘기했어. 지금이야 이제 단위로 아예 정확히 돼서 하지만 옛날부터 쓰던 이런 방식. 얘도 마찬가지예요. 배럴도. 지금도 배럴 같은 경우는
배럴은 다 다르잖아. 만드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공식화 해놨어요, 지금. 지금은 정확한 부피가 나오고 얘 정확한 길이가 나옵니다. 근데 얘도 큽이래. 그러니까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까지. 그래서 1피트, 2피트, 그리고 세로도 1피트 하면은 1세제곱 피트가 되겠지. 걔가 바로 CFT입니다. 그래서 얘도 부피, 얘도 부피, 1도, 1번도 부피 해서 답은 2번 평면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58번 넘어갑니다. 자, 품질이에요. 품질 정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뭐.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품질을 받기로 했는데, 받으니까 불량품이야.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클레임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 수출업자는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이 이거 맞잖아. 내가 보낼 땐 멀쩡했어. 수입업자는, 내가 받기로 한건 이거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보냈어? 라고 싸움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품질을 결정하자. 라고 하는데 무역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나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복숭아 이런 과일 같은 경우는 금방 무르고 금방 썩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비는 해야겠죠. 분명히 수출업자는 보낼 때 멀쩡했다. 수입업자는 받아보니 썩어 있다. 이렇게 따지면 답이 없는 거니까 어느 기준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품질로 정하자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는 쌀을 내가 농사를 지어. 농사 지은 거를 다 수확하고 나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요 아예 농사 시작할 때 농사 짓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나오는 쌀을 다 수입할 거야 라고 해서 선 결제 아니 선 계약을 합니다. 그럼 품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물건이 나와야 품질을 정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뭐 작년에 여기서 나왔던 쌀의 기준으로 이 정도로 얘기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있어요. 자, 해서 품질 결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얘 보면은요. 1번 같은 경우 답부터 먼저 나왔네. 1번 같은 경우는 일반 공산품, 공산품은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얘기합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니까 썩는 물품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이 찍혀 나오다 보니까 품질이 다 똑같아. 그런 품질 같은 경우는 물품 양육시, 양육시라는 건 육지에 올리는 거. 그러니까 수입지에 올릴 때 검사를 한다? 아니에요. 얘는요, 물건이 썩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중간에 얘가 뭐 충격을 받았다, 이런 것만 아니면, 근데 충격을 받았으면 배에서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 일반 공산품은요, 그래서 만들자마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선적 전 검사, 물건 보내기 전에 PSI 검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옳은 거 사는 거예요, 우리. 2번, 견본 제공 가능한 거. 견본이라는 건 샘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제품이랑 똑같은 품질을 가진 견본, 샘플을 보고요. 그런 걸볼수 있는 공산품은요. 표준품 매매? 왜 굳이? 우리 견본 제공했는데 그럼 견본 매매를 하면 되겠죠. 샘플이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3번이요. 기계류, 선박 이런 비싸거나 복잡하거나 큰 것들은요. 규격매매 아니고요. 이런 어려운 것들은 특히 뭐 예를 들어 비행기를 만든다. 비행기를 내가 구매할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그런 거에 샘플 만들어 주세요. 말이 됩니까? 배를 만들 거예요. 배를 팔려고 그러는데 샘플을 보고 합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문을 받고 계약을 한 다음 만들기 시작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약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라는 그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명세서 매매라고 얘기를 해. 명세서 매매고요. 얘네들은 설계도를 보고 뭐 예를 들어 계약할 때 설계도를 보니까 여기 구멍은 5cm로 뚫을 건데라고 얘기했었으면 계약서에 나와 있으면 설계도에 나와 있으면 나중에 만들었을 때 여기 5cm겠네 봤더니 7cm야. 잘 만들었잖아. 클레임 걸수 있는 겁니다. 그 계약서 내의 명세서 그러니까 설계도 이런 것들 설명서 이런 것들을 보고 계약하는 게이 기계류 선박 같은 거큰거 비싼 거. 자, 4번이요. 목재, 광석, 생선 같은 경우는요. 얘는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란 걸로 품질 결정을 해요. 맞아요. 얘는 GMQ라고 합니다. GMQ는요. 사실 요 위에 있는 표준품 매매 요거 있죠. 요거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고요. 표준품 매매 네, 그세 가지가 있는데 잠깐 보면은요. FAQ, USQ, GMQ 해서 한글로는 평균 중등 품질 조건, USQ는 보통 품질 조건, GMQ는 판매 적격 품질 조건에서 플레임까지 다 하고 싶지만 어차피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자, 얘네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뭐 설명이 나온다면 평균적으로 중등한 품질을 가진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는 잘 안 나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나오긴 하는데 보통은요 이 예시로 나옵니다. 곡물, 과일 이런 거. 여기도 목재 광석 생산 나왔잖아요. 맞아요. 목재 냉동 어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USQ 같은 경우는 원면, 면을 만드는 그 재료의 원래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이 예시로 알았던 게 좋고요. 설명은 다 비슷합니다. 판매하기 적격한 품질을 한다. 그래서 굿 머처다이징, 뭐 퀄리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설명은 그냥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시만 보시고 넘어가면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쌀 같은 거, 곡물 FAQ로 품질 조건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하면 좋고 뭐 GMP 같은 경우 설명드리면 목재, 광석, 생선 예를 들어 뭐 냉동 어류 그러니까 참치 같은 거 참치를 원양원에서 구매를 했어. 그래서 딱 봤더니 괜찮아 구매했어. 나중에 이제 회로 썰려고 딱 반을 쪼갰더니 안에가 다 썩어 있네.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누가 책임져 이런 거. 목재도 마찬가지. 살 때 멀쩡했어. 책상을 만들려고 반을 딱 쪼갰더니 안에가 다 썩어 있네. 이럴 때는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GMQ로 계약을 했다면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특수한 경우가 생길 거 그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FAQ, USQ, GMQ 이 세 가지를 표준품 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59번 다음에 설명하는 거래의 종류 옳은 것은요. 거래 상대국이 상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 창고에 상품을 무한으로 반입한 후 무한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일단 반입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매매 계약해서 판매한대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답은 BWT예요. BWT 수출은요. 보세 창고에 일단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수출지에서 수입주로 물건을 판매하는데 보통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정해져 있어. 그런데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그 땅에다가 일단 물건 보내놓는 거야. 그리고 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둡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물건이 들어오면 통관을 해야 돼. 이 물품이 뭐다 수입 신고를 하고 이 물품을 뭐야 세금 얼마 내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세금 내고 통관을 하는 게 정상인데 일단 통관하지 않아. 왜? 살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거든. 여기 써 있잖아. 현지에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그거예요. 물건이 수입지에 왔어. 그 다음에 수입지에서 자 혹시 이거 물건 살 사람 있나요? 찾는 거야. 그래서 찾았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하고 통관을 절차를 거쳐서 바로 보내줍니다. 장점은 수입하는 사람은요 물건을 금방 받을 수 있어. 원래 이 오는 배송 기간이 있는 건데 이미 왔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대신 위험 요소는 있겠죠. 이가 왔는데 살 사람을 못 찾아.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 있어? 아니야. 창고에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보세 창고라는 곳에 보관이 될 겁니다. 그럼 창고료가 계속 들잖아. 보관료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조금 위험 부담을 가지고 이거를 보내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 뭐 좀 더 자세히 재밌는 걸로 얘기하면은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아는 면세점도 사실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넘어왔어. 아직 통관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은 국적이 없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판매할 때 그냥 보세 창고 옆에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국적이 없으니까 내일 세금도 없는 거죠. 그래서 면세인 거야. 세금이 없는 거. 그러니까 싼 겁니다. 특히나 사치품, 뭐 술, 담배 이런 것들, 화장품, 뭐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은 국가에 낼 세금 없이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통관되기 전 물품이라는 거. 뭐 그냥 상식상 알아두시고. 자, 해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1, 2, 3, 4 잠깐 보시면 네, 1번 플랜트 수출 같은 경우는 바로 뒷문제에 나와요. 바로 뒷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3번 OEM 같은 경우는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수출을 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나이키 이런 거 나이키가 어느 나라 상표인지 아시나요? 나이키는 미국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키 신발을 샀어. 그럼 거기엔 당연히 Made in USA가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까보면요. Made in 인도네시아, Made in 말레이시아 이런 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짭 아니야? 가짜 아니니?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인데 왜 거기서 하느냐? 거기가 인건비가 싸거든. 그러니 만드는 건 거기서 만들고요. 만드는 건 제3세계에서 만들고 상표만
나이키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품질이 당연히 USA에서 만든 게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이키는 뭐 하느냐? 본사, 미국에 있는 본사의 나이키는 뭐 하냐면 그 공장들의 품질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품질 컨트롤해서 내가 준 레시피대로, 내가 준 이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이 설명서대로 만들고 내가 품질 검사를 해서 이 품질이 우리 나이키의 기준에 부합하면 거기에 나이키 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만약 부합하지 못한다면 다 폐기 처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자의 상표만 붙여서 수출하는 형태를 OEM이라고 합니다. 4번이요. 녹다운 수출이요. 부분품 및 반제품을 조립시설을 갖춘 국가에 수출하는 형태고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부분품, 반제품,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제품이요. 좀 얘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얘기한다면 자동차가 완제품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조립되지 않고 엔진, 프레임, 뭐 바퀴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어. 그러면 얘네들 합쳐야죠 완제품이잖아. 합치지 않은 상태를 반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조립시설을 갖춘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일어났을 그 직후에 우리나라가 돈을 벌어서 일어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뭘 할 수가 없던 게 삼면이 바다에 위에 북한, 섬나라 같은 경우고요. 땅에는 지하자원 같은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많이 한 게 바로 이 녹다운 수출이에요. 부분품, 반제품을 사와. 원자재 아니면 부분품, 반제품 이런 것들을 다 구매, 그러니까 수입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가공을 합니다. 조립을 하고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서 그 차액으로 우리가 수익을 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녹다운 수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플랜트 수출은 다음 문제에서 보여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자, 60번이요. 다음이 설명하는 연계무역의 한 방식으로 옳은 것은 합니다. 연계무역 우리 앞에서 했었어. 뭐였냐면 내가 이만큼 팔아줄 테니 이만큼 사줄게. 이런 거 서로 둘이서 내가 판 만큼 그만큼 사주는, 서로 도와주는 무역 이런 것들이었죠. 자, 수출업자가 플랜트, 장비, 기술 등을 수출을 하고 라고 했는데 플랜트, 우리 앞에서 잠깐 플랜트 수출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자동차를 판매할 거야. 근데 자동차를 그냥 판매하려고 했더니 아프리카에서 아니 자동차를 팔지 말고 야, 자동차 만드는 법을 좀 네가 팔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해서 잘 살고 싶어. 그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알려다오 라고 해서 알겠어. 그렇다면 내가 너네 동네에 공장을 지어줄게 라고 해서 그 나라로 직접 가서 공장을 만들어주고요. 그 안에 설비를 만들어주고 이 기술을 알려주고요. 이걸 운영하는 법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흔히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 나라의 설비, 공장,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이전을 해주고 실제로 이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한 2개월 전, 3개월 정도 같이 있으면서 이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는 걸 확인한 다음 이제 돌아오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에 대한 이제 값을 받는 이런 것들을 플랜트 수출이라고 얘기를 해. 자, 플랜트 수출을 했어. 수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플랜트예요. 플랜트 수출. 이에 대응해서, 우리 연계무역이니까, 대응해서 동설미나 기술로 생산된 제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로 들었을 땐 자동차겠죠? 그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다시 구매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술과 공장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수출을 했어. 돈을 받아야지. 근데 그 돈 대신에 뭘로? 야, 네가 만든 그 자동차 내가 사줄게. 네가 줘야 되는 그 금액만큼 자동차를 나에게 판매를 해. 그러면 그쪽 나라는 이제 공장을 막 만들었기 때문에 주문이 없잖아. 그럼 만들어 봐야 이게 소용이 없는 건데 그거를 내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수출한 내가, 만들어준 내가, 내가 그거 사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러면 너네 발주가 있으니까 계속 만들 수 있겠지. 수익이 나니까 너네도 뭔가를 더 할 수 있겠지. 계속 그 사이에 또 주문을 받도록 해. 그래서 너네도 잘 살아보자.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을 공여해주는 산업협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공생의 길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요, 일단 이거 프로덕트 바이백이에요. 상품을 다시 사준다라는 거.
있고요. 바터 트레이드는 아까 얘기했어요. 물물 교환. 그쵸? 단순 거래. 돈 필요 없는 단순 거래. 이게 물물 교환이고, 트랜스 트레이드. 통가무역이라고 합니다.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송 안 돼요. 제3국을 경유하는. 제3국은요, 운송료, 보험료, 창고료 이런 수익을 얻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장 많이 있는 경우는,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있는 경우는 거리가 멀 때. 반드시 중간 항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통가무역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그 나라에서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경우. 이거를 통가무역이라고 하고요. A국에서 B국으로 한 번에 갈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스위시 트레이드는 물품이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송이 돼. 그런데 가운데서 중개인이 있어. 중개해주는 사람. 중개는요, 이 다음 문제에 바로 나와서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갔다가 다시 올게요. 봅시다. 61번,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 이미 무역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아는 거예요. 하지만, 뭐, 모른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두 가지.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면은요, 우리 A국과 B국이 있어요. 가장 먼저 중개무역을 설명드리면요. 중개, 우리 공인중개사 하는 거 많이 들었죠? 공인중개사는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복덕방,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거야. 너 팔고 싶니? 그거 사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자, 너네 둘이, A, B 너네 둘이 거래하면 돼. 나는요, 너네 둘을 소개만 시켜줄 거야. 실제 거래는 AB 너네 둘이 해. 그리고 내가 소개시켜줬으니까 중개 수수료 주세요. 라고 해서 나는요, 수수료만 받아. 거래는 AB 둘이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중개 무역이에요. 중개 무역, 여의. 이 중개 무역을 설명드리면요. 중개상이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다음에 다시 수출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A가 수출업자고요. B가 수입업자로 칩시다. 그랬을 때 B가 저 이런 펜, 요런 펜 100개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어. 그럼 나는 그래. B야, 너 이거 사고 싶어? 잠깐 기다려봐. 내가 팔게. 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제 A한테 그러는 거야. A야, 너 이런 펜 판다 그랬지? 봐봐. 이거 100개 나한테 팔수 있니? 오케이. 그럼 내가 100개 살게. 해서 나하고 A하고 거래가 일어납니다. 100개를 개당 얼마? 100원? 오케이. 100원에 수입을 해요. 그럼 나는 얘한테는 수입업자가 될 거야. 그쵸? 100개 샀어. 자, 나는요, 다시 B한테, 야, B야, 내가 그거 팔게. 야, 이거 하나에 110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내가 수출업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B는 수입업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A하고 수입을 하고요. B하고 수출을 할 거야. 왜? 이 매매 차익 때문에. 100원에 사서 110원을 파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중개 여의 무역입니다. 됐죠? 자, 그 사이에서 나는 A하고 B하고 서로 알게 되는 거. 서로 아는 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얘는 몰라야 돼. 영원히 몰라야 돼. 왜? B가 또 같은 제품을 사게 되면 나는 A한테 사서 팔면 이득이 되니까. 차액이 생기고 나에게 돈벌이가 되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평생 몰랐으면 좋겠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까지 아시고 일단 이 61번 문제 풀어보면요. 자, 중개 무역업자는 1번 무역계약의 직접 당사자 맞나요? 중개 여의는요, 내가 수입업자 수출업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계약 당사자 맞아요. 중개 무역은요, I 무역은 거래만 알선하는 거. 그래, 너네 둘이 거래해라고. 나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거고요.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중개무역은 아이. 서로 소개해 주는 거. 수익 금액과 제수출 금액의 차이. 매매 차익의 목적이 있나요? 아니야. 중개는 수수료입니다. 얘는 중개가 아니라 중개무역, 여의무역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중개무역 아이예요. 아이무역은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겠죠. 둘이서 거래하니까 직접 가겠지. 그치? 4번 중개 무역업자. 여의, 그러니까 직접 거래하는 사람.
수출업자한테 직접 수입하고요. 그치? 이를 다시 수입업자한테 재수출하는 거. 맞죠? 그쵸? 이해되시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중개는 자주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요 그림 잠깐 다시 보면은요. 자, 요 상태에서 서로 몰랐으면 좋겠어. 원래 원칙은 A한테 내가 수입해서 물품 받은 다음에 그 물품으로 B한테 보내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A국에서 B국으로 직송해버리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 그래서 A에서 B로 바로 보낼 거야. 그런데 바로 보내면은 둘이 A가 B 알잖아. 서로 알게 되잖아. 근데 나는 원치 않아, 알게 되는 거. 원치 않아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앞에 문제. 스위치 트레이드. 스위치 무역은요,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송되는 경우가 있다고 방금 얘기했지? 비용 줄이기 위해. 중개인이 이거를 하는 거야. 근데 원수출상, 그러니까 A의 노출, B가 A의 존재를 알게 하는 거 싫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비애를요, 회수해. 원래 서류를 회수한 다음에 내가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슈퍼 수출업자로 바꿔서 다시 비애를 발행합니다. 이게 스위치 트레이드라고 해. 가운데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서류를. 자, 해서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직송은 되지만 A는 당연히 내가 수입업자로 알게 되고요. 나는 뭐야? B는 내가 수출업자로 알게 돼. 근데 물건은 실제로는 A에서 B로 바로 가는 거. 이걸 스위치 트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서류만 바꿔치는 거. 그래서 중개무역, 중개무역 차이 잘 아시면 좋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62번이에요. 환화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환화음이 나왔네요. 우리 무역영어 상급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제 보는 거고 그 기준이 맞춰 있으니까 특히 뭐 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어음의 종류 딱두개 배워요. 하나는 약속어음, 하나는 환화음. 약속어음은요 회계에서 나오고요. 환화음은 무역에서 나와요. 두 가지 둘다 어음이에요. 어음 뭐냐면 돈을 줘야 하는데 혹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 대신 서류를 받는 거예요. 서류에 돈 지급할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은행이 지급할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어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일이 되면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 하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어음이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약속어음은 보통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국내 거래에서 예를 들어 뭐 주식회사 상공은 100만 원어치 상품을 판매를 하고 현금 대신 어음을 수취하였다. 이럴 때 어음은 약속어음이에요. 자, 방금 것처럼 물건은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어. 그럼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어음을?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물건을 산 사람이 어음을 만들어서 현금을 줘야 되는데 어음을 나한테 준 거야. 누가 발행한 거? 지가 발행한 거. 물건 산 사람이 발행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1번에서 얘기한 채무자는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채권자는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돈을 줘야 하는 의무. 그러니까 구매자죠. 우리 무역에서 얘기하면 수입업자고요. 채권자는요, 권리가 있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 있는 사람은 판매자겠죠. 무역에서는 수출업자가 될 거고요. 자, 환어음은요, 아까 얘기한 약속어음은요, 딱 1번의 경우에요. 아이고, 다 나오네, 한 번에. 어차피 볼 거니까. 자, 약속어음은요, 딱 이거예요.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돈을 받을 사람한테 발행해 주는 거. 이게 약속어음이에요. 그럼 환어음은요, 반대입니다. 채권자가 만들어서 채무자한테 주는 거야. 채권자라고 하면 수출업자를 얘기합니다. 수출업자가 이걸 만들어서 뚝딱뚝 만들어서 은행한테 먼저 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막뭐 무역 계약을 했어. 그래서 물건 다 보내기로 했어. 그리고 물건을 실제로 보냈어요. 그러면 수출업자한테는 서류가 많이 남을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 LC 거래라면 그 신용장 거래라면 신용장이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등 서류가 있을 거야. BL도 있을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와 함께 돈을 받기 위해서 어음을 만듭니다. 그때 만드는 어음이 환어음이에요. 환어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출제 은행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돈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수출업자가 만드는 거 채권자가 만드는 게 환어음이에요. 반대의 경우가 채무자가 만드는 게 약속어음이고요. 두 가지 차이 알면 좋겠고.
자, 2번. 옳은 것이니까 1번 아니에요. 2번. 지시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치한 서류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거 신용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신용장 딱그 앞에 있는 설명 그대로 왔다는 거고, 뒤에 어음 금액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는 요식증권, 유가증권. 이거 맞아요. 요식 맞고, 유가 맞아요. 이게 환어음에 대한 얘기예요. 이두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환어음의 설명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물론 실제 실무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어.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환어음의 특징은 요것뿐입니다. 해서 2번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거 실제 2019년 3회 때 이거 푼 사람들 2번으로 오답 찍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제가 보기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애매하게 해서 말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좋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자, 3번이요. 환호음에 표시되는 금액과 통화는요, 금액의 통화. 원화로 했으면 당연히 신용장도 원화로 돼야죠. 동일하거나 다를 수 없습니다. 무조건 동일해야 돼요. 환호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환호음, 신용장, 뭐 BL 등등등에 나와 있는 모든 금액의 통화는 다 일치해야 됩니다. 4번, 환호음 무조건적으로 작성 맞고요. 서면으로, 종이로 작성돼서 누구나 볼수 있게, 누구나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 자, 63번 넘어갑니다. 63번 다음 내용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거래 제의를 받은 사람이 너 나랑 한번 거래해 볼래? 라고 나한테 왔어, 편지가. 그러면 그 제의에 대해서 관심, 상품을 구매 의사 있어. 쟤랑 한번 거래해 볼까? 라고 했을 때 상품 매입, 그러니까 거래 조건에 대해서, 트레이드 텀즈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 트레이드 텀즈 혹은 비즈니스 텀즈라고 얘기를 하죠. 거래 조건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 바로 2번이에요. 너무 쉽게도 트레이드 인콰이어리입니다. 거래 조건 확인하는 것, 거래 조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에 반해서 그 회사의 신용은 어떨까? 은행이나 뭐 상공회의소 이런 데 물어보는 게 크레딧 인콰이어리의 신용 조회고요. 오퍼에 대해서는 아예 별도로 나오는 거죠. 오퍼는 계약하기 전에 너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나랑 계약하자. 라고. 그러니까 이 거래 조건 다 확인하고 신용 조건 다 확인해서 그 뒤에 나 얘랑 이렇게 거래해야겠어 라고 해서 거래 조건들, 예를 들어 우리 뭐 잉크텀즈는 FOB로 하고 우리 보험은 ICA로 네가 가입해주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서 오퍼를 날리면 상대방에서 확인하고요. 그 오퍼가 좋다 라고 하면 따로 수정하지 않고 바로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수정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걸 확정청약, 펌오퍼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퍼가 왔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하나만 빼고 다 오케이 할게. 이런 거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만 수정하더라도 수정한 다음 상대방에게 그대로 다시 던져줘야 돼. 그럼 상대방에서 그걸 보고 오케이 하지 않는 한은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고쳐서 보내는 걸 카운터 오퍼, 이 수정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 청약 배우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63번 어렵지 않게 2번 찾을 수 있고요. 넘어갑니다. 자, 64번이에요. 다음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 뭘까요? 자, 사고보상화증권, BL, 수출상이 파손된 화물에 대해서 모든 책임 부담할 것을 보증하고 선박회사로부터 무사고 손화증권을 발급하고자 함. Foul BL을 가지고 내가 책임할 질 테니까 이거 클린 BL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 우리 BL 좀 공부하신 분들 이거 한 번씩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구가 나와서 이 답을 고르는 거는 많이 나오진 않았어, 사실.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 특히 무역영어 상급에서는 실제에서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해서 답은 4번이에요. Letter of Indemnity. 파손함을 보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내용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런 거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1, 2, 3번 같은 경우는 설명 따로 드리면은요, 트러스트 리스트, 수입화물 대도라고 합니다. 자, 수입화물 대도 뭐냐면요, 화물 매각 대금으로 대금 결제한대.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은 수입자가 물건 찾을 때 돈을 내고 찾거나 뭐 후지금이면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내고 찾아야 되는데 돈을 못 주는 거야. 나 지금 줄돈 없고 은행아, 대신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른 걸 담보로 걸게.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사를 담보로 걸게. 담보를 해주고요. 화물을 대도해줘. 넘겨줘, 화물을. 그러면 수요업자는 그걸 가지고 물건을 팔아. 물건 팔면 돈이 생기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은행한테 돈을 갚는 거야. 대금 결제를 그렇게 해주는 거. 이게 트러스트 리시트. 그러니까 내가 물건 아직 돈안 줬지만 물건 먼저 찾을게 라고 하는 거. 수입 화물 대도.
트러스트 리스트라고 하고요. 딜리버리 오더는 뭐 항상 나오는 거지. 화물을 인도할게요. 화물 인도 지시서입니다. 물품 보관자, 그러니까 보통은 창고겠죠. 수입지에 보세 창고에 물건이 보관돼 있고요. 그 물건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어떤 때고 마찬가지예요. 물건 찾아와야 되는데, 물건을 그냥 찾으러 가면 당연히 안 주겠죠. 내가 이 물건의 저기 올바른 주인이에요. 정당한 소지인이에요.라고 확인해주고. 확인해 주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딜리버리 오더라는 게 필요하다. 누가 발행하느냐? 선박 회사가 발행해요. 선박 회사가 보통은 BL 보낸 거, 앞에서 우리 수출지에서 보낸 BL 이거 확인을 그대로 똑같이 다시 수입지에서 수입업자가 BL 보여주면서 봐봐, BL 봐봐, 내가 정당한 소지인 맞지? 그러니까 딜리버리 오더 주세요. 받아와서 창고에서 물건 찾아가는 그런 증서입니다. DO 같은 경우는 항상 쓰이는 거라서 종종 나와요. 레터 오브 개런티 LG라고 합니다. 수입함을 선취 보증서. 어떤 경우냐면요, 보통 해상운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물건이 서류보다 먼저 오는 거예요. 보통은 무역을 하면은 서류가 먼저 와요. 서류 같은 경우는 물건이랑 따로 아예 그 항공화물로, 보통은 항공우편으로 이렇게 나한테 오는데, 아니면 전자우편이든 나한테 오면은 그 서류를 갖고 있다가 물건이 오면 보통 그 서류로 물건을 찾아가는데, 이 수출국 수입국에 가까운 거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중국 가깝죠. 서류가 날아오기 전에 물건이 먼저 온 거예요. 근데 물건 찾아야지. 물건 계속 두면 그 뭐야, 계속 그 창고료나 보관료 이런 게 계속 드니까 물건 빨리 찾아오고 싶어. 그럴 때 은행한테 얘기하는 거야. 은행아, 은행아, 내가 이거 물건 주인 맞잖아. 근데 서류 안온거너또 알지? 왜냐면 서류가 오면은 은행 통해서 오니까. 서류 같은 나못 받았어. 근데 물건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네가 보증 좀 해줘. 나 보증 좀 서줘. 내가 이거 물건 찾아올 수 있게 해서 발행하는 게 LG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보증을 받아서 선박회사에게 제출하는 서류, LG라고 합니다. LG를 주면 DO를 선박회사에서 주겠지. 그럼 물건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은행은 그거에 대한 뭐 돈을 또 추가로 받겠죠. 자, 해서 64번도 이렇게 고르시면 될 거고요. 65번입니다. 바로 나오네. 보험자가 위험 인수 대가로 수취하는 것. 보험자는 보험회사였고요. 앞에서 우리 잠깐 얘기했어요. 위험 인수 대가. 보험자, 보험회사가 내가 위험할 것 같아. 뭐야? 제가 사고가 나서 내가 돈을 줘야 될것 같아. 그런 위험들을 대가로. 그래? 그럼 내가 사고 나면 돈줄 테니까 뭐 너도 대가를 줘야지. 그게 뭐야? 보험료였죠. 네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다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줄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있을게.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은 4번, 보험료. 66번입니다. 아이고, 줄안 맞았지만 이해해 주세요. 거래선에 대한 신용조사 시 연간 매출액, 취급 품목, 거래 관계, 생산 능력 등을 조사하는 것. 3C는 많은 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 이거 답은 3번이에요. 설명드릴게요. 자, 3C, 우리 신용조사할 때 상대방이 어떤지, 내가 얘랑 거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은 3개. 뭐야, 캐릭터, 캐피터, 캐퍼시티. 이세 가지 얘기합니다. 캐릭터는요, 말 그대로 캐릭터야. 상대방이 성실한지, 영업 태도가 어떤지, 업계 평판이 어떤지, 그리고 계약 이행에 대한 열의, 인격, 기본적인 그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야. 그 회사가 어떤지에 대한 거. 캐피털은요, 돈 관련된 거. 재정 상태, 자본, 자기 자본, 타인 자본 비율, 이런 거. 그 회사가 자금 사정에서 튼튼한지, 자산 상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나에게 돈을 줄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캐퍼시티는 능력입니다. 능력치.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치가 얼마나 되는지, 영업 형태, 연간 매출액, 생산 능력 위에서 얘기한 요런 것들이요. 요런 것들 다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캐퍼시티고요. 이거 빼고도 뭐 컨트리, 그리고 커런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5C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뭐 컨트리 같은 경우는 상대방 정치, 경제적 상황 얘기하는 거고요. 그 상황상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니까. 커런시는 통화입니다. 통화 상태. 통화 상태가 뭐가 다른데? 환율 같은 거요. 지금 이 국제 정세에서 얘네들 커런시 어떤지 확인하는 거. 여러 가지 해서 5C라고도 얘기한다. 답은 3번인 거. 3C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종종 많이 나옵니다. 종종 많이 뭐야? 어쨌든 나와요. 자, 67번입니다. 거래제이서 서큘러 레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서큘러 레터는 수출업자가 발행한다고 알고 계시죠? 거래 한번 해봅시다 라는데, 보통 국내 거래에서는 사고 싶은 사람이 네이버나 뭐 이런 뒤져가지고 검색해서 찾잖아요. 근데 그 무역 같은 경우는 거래제이서 수출업자가 쓴 경우도 많습니다.
대해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느냐? 유의사항 아닌 거예요. 자, 1번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나랑 거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완전 복잡하게 얘기하면 보기 싫겠죠. 적절한 이미지 사용 좋습니다. 이목을 먼저 끌어야 이 사람이 그 안의 내용도 볼 거예요. 3번 회사 제품 과장해서 소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광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장점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단점은 잘 얘기하지 않는 거, 숨기는 거. 과장하거나 아예 없던 걸로 얘기해버리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안 돼요. 자, 답은 3번이겠고요. 4번 상대방에게 판매하려는 품목 정확히 지지하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은 3번 찾으실 거고요. 넘어갑니다. 68번 신용장 방식의 거래에서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 본 신용장의 효용. 옳은 것은 신용장 방식이에요. 우리 초반에 얘기했어. 송금, 추심, 신용장 있다고. 그렇죠? 가장 어렵고 가장 복잡한데 그래도 가장 안전한 겁니다. 자, 개설의뢰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고 답 나왔네. 매수인이고요. 수입업자 얘기하는 겁니다. 개설의뢰인. 어플리컨트는 매수인, 수입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신용장의 효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요. 문제가 뭐 좋다고 해야 되나? 그냥 딱 반대 입장에서 얘기 났어. 하나는 매수, 그러니까 다 좋은 거야. 다 신용장의 장점을 얘기했는데 이게 수출업자 입장, 수입업자 입장이잖아요. 지금 1번, 2번, 3번은 수출업자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볼게요. 안심하고 선적할 수 있다. 선적이 뭐냐면요. 배에 실는 거예요. 배에 물건 실은 애는 수출업자겠죠. 물건 보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수출업자 입장에서 좋은 거고요. 2번, 발행된 신용장 조건과 서류가 일치하는 한 대금 회수를 보장받는데, 대금 회수, 돈을 받는 거야. 돈 받는 사람, 수출업자죠. 3번, 선적한 후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마찬가지, 대금 회수, 수출업자 입장입니다. 4번, 선적기 유효일 명시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언제까지 상품이 도착할 거라는 거. 예측 가능하다. 상품 도착. 누가 원해? 수입업자가 원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4개 다 신용장의 장점입니다. 안전하고, 안심해서 거래할 수 있고, 뭐, 돈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고, 돈 받는 것도. 다 장점이에요. 69번 인코텀즈 2010 가격 조건 중 CIF 뉴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은 뭐 이거 2020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뭐 신경 안 쓰고 CIF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갈게요. 자 CIF는요 기본적으로 FOB라고 설명드렸어요. FOB 아이고 글씨가 글씨 같지만 FOB에다가 플러스 I Insurance I예요. 거기다가 F Freight 합쳐진 거죠. 그래서 얘를 운임 보험료 부담 조건 왜 여기다 써놨니? 운임 보험료 부담 조건이라고 하고요. Cost Insurance and Freight에서 수출업자가 Freight 운임하고 Insurance 보험료에 대한 것을 부담해 준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FOB랑 똑같은데. 자, 1번 뉴욕항 출발 운임 보험료 아니에요. 뉴욕항 도착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2번 매수인이 운송 계약 체결해야 한다. 운송 계약은요, 프레이트 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프레이트 내는 사람, 매수인 말고 매도인, 수출업자가 해야 한다고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매도인 부담입니다. 3번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통관 기준 아닙니다. 수출은 FOB예요. CIF는 수입 통관 기준이 되는 가격 조건입니다. 이거는 3번 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답은 4번. 수출자는 수입자를 위해 적합보험 부보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슈런스, 적합보험 부보하는 게 수출자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인코텀즈 아시는 분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70번 제3자를 통한 클레임의 해결 방법에 대한 순서인데 벌써 다 나왔네. 자, 기업부터 기업, 조정, 중재, 소송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앞에 또뭐 있죠? 화해 있죠, 화해. 그래서 전에 제가 이거 클레임 해결 방법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린 거 있는데 기회 되면은 찾아서 요 위에 제가 그 링크 달아놓을게요. 기본적으로 클레임 걸리면요 화해 둘이서 화해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알선 제3자가 근데 제3자인데 내가 아는 사람 혹은 제가 아는 사람 물어봐서 얘기 들어보는 거.
그 점점 가면 갈수록 조정 반드시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중재 중재원 우리 세계에 총 네 개 정도 있죠. 그 네 개 정도의 중재원한테 물어봐가지고 강제력 있게 물어보는 거 소송 법으로 갑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간단하게도 이 용어를 알고 있느냐 딱 봐도 이게 가면 갈수록 메디에이션하고 이거 리티게이션은 딱 보면 리티게이션이 너무 강렬한 끝에 있는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구나. 강제력이 세지는 거구나. 알면 좋으시고요. 기억, 알선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느냐. 알선은 인터세션이죠. 인터세션. 그리고 조정, 미디에이션하고 컨실리에이션도 조정이라는 거. 이 두 가지 다 조정이에요. 그래서 바꿨을 수 있는 거. 중재는 여기 나와 있는 거 arbitration.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클레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arbitration. 그래서 답은 간단히도 4번이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단어 싸움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역 영어 알아야 되는 그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면 이런 것들은 그냥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71번. 다음 설명하는 거래에서 무역의 명칭으로 오른 것은 아래 거 보면요. 국내에서 거위털 잎을 생산하는 주상공은 거위털 수입을 직접 하는 것이 어려워. 직접 못해. 그래서 다른 수입업자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입업자들을 심어 놓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간접 거래를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다른 사람 시키니까 수수료 지불하겠죠. 비용이 증가하지만 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니까 좋은 거지. 그 다른 사람이 나의 마치 대리점이 돼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대리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에이전시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포괄 계약은요. 마스터 컨트랙트하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컨트랙트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이거랑 상관없이. 포괄 계약은 너 나랑 거래하자. 그런데 우리 1년 동안 거래할 거잖아. 1년치 계약을 한 번에 하자라는 게 포괄 계약. 개별 계약은요. 우리 거래할 때마다 계약하자. 그 건 바이 건으로 계약하자라는 게 개별 계약이고요. 장단점이 있겠죠. 포괄 계약하면은 한 번에 계약하니까 편리하고요. 상대방을 그만큼 믿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뭔가 그런 게 쌓일 거고. 4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할 때마다 별개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런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년 내내 포괄 계약하면 무조건 1년 가야 돼. 뭐 무조건 2년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다가 중간에 서로 의상했어. 그러면 바로 거래처 바꿀 수 있는 거겠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3번 독점 계약 같은 경우는 딱 그거예요. 독점. 그냥 내가 이 저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내가 다 거래를 하겠다라고 계약을 맺는 거. 이런 것들 독점 계약 맺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국내에 배분을 하는 거지 국내에서 다른 사람들은 계약을 못한다라는 게 독점 계약이죠.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해석할 수 있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72번 양도 가능 신용장에 개입한 당사자 아닌자를 고르면요.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는 거는 신용장은 보통은 양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뭐 팔거나 그런 권리를 이전하거나 하지 않는데 양도 가능 신용장으로 처음부터 만들면은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장 양도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양도 가능 신용장 발행했으면요 양도 1회 가능합니다. 1회 이상은 안 돼요. 한 번만 양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신용장에 적혀 있는 사람 제1수익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양도했어? 그러면 제2수익자겠죠. 그 양도는 누굴 통해 하느냐? 양도 은행을 통해 합니다. 그래서 제3수익자라는 건 없어요.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은 평범한 건 아니에요. 평범한 경우는 아닌데, 처음부터 아예 신용장 발행할 때 양도 가능 신용장으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73번. 결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얘기합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Standby Credit은요. 크레딧이 신용장이에요. 그쵸? 무담보 신용장, Clean Cred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보증신용장은요. 보증신용장이라고 얘기해. 이 Standby Credit. 근데 외국 지점의 상사가 현지의 외국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돈만 필요한데 그게 외국에 있어, 지금 내가. 그럴 때 신용장을 써서 돈을 차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스탠바이 크레딧이고요. 무담보 신용장, 전혀 물건이 없는 거야. 물건이 없는 클린, 깨끗한 거, 담보가 없는 신용장, 클린 LC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이요. DA 거래는요, 우리 아까 봤었죠? 다큐먼트 어게인스트 억셉턴스.
아까 얘기한 대로 추심 방식에서 후지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호음의 인수 acceptance가 이루어져요. 여기 이미 써 있잖아, acceptance. 맞는 얘기예요. 3번, paying bank는요, 예치환 거래 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aying bank 뭐냐면요, 개설은행 대비해서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그러니까 돈만 내는 은행이고요. 예치환 거래 은행은요, 신용장 발행은행 하고 환거래, 그러니까 돈을 내가 내줄게라고 계약을 맺은 은행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paying bank 지불하는 은행은요, 예치환 거래 은행이라고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3급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4번 LG는요, 매입은행 발행 아니에요. 이거 아까 문제에 있었어. LG는 어디서 발행하냐면 매입은행은 수출자의 은행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입지의 은행에서 발행을 해야 수입업자가 바로 받아서 물건 찾겠죠. 수입지의 은행은요, 개설은행이죠. 이슈잉뱅크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아이고, LG 설명을 다시 한번 써놨네요. 수입상의 서류보다 먼저 도착한 화물을 선취하기 위해서. 수입업자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수입업자한테, 수입업자 쪽의 은행, 개설은행한테 받아서 제출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넘어갈게요. 74번입니다. 짠. 거래를 사용하는데 적합한 정형거래 조건. 한국의 수출상이 독일의 수입상에게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보내는데, 선박 전용 운송으로 수출하겠대요. 인코텀즈 알면 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선박 전용 운송으로 하겠대. 반드시 배를 써야 되는 조건을 고르면 되겠네요. 문제 딱 보니까 FCA, FOB, CIF, CPT 답은요, 2번이겠죠. 너무 쉽죠. 그쵸? 왜? 해상 운송 전용, 그러니까 선박 전용 인코텀즈는요, FAS, FOB, 그리고 CFR, CIF 있죠. FAS는 alongside ship. 그쵸? 배 옆에니까 한국에 갖다 놓는 거배 반드시 필요하고요. FOB 갑판 위에 올려놔야 되니까 당연히 배. CFR, CIP는 FOB에서 온 파생되는 조건이니까 이네 가지가 해상 운송 전용인 거다 아실 거고 답은 2번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75번 마지막이네요. 다음에 신용대사라는 방법 옳은 것은요. 거래하려는 상대방과 동종 사업에 종사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신용조사하는 방법. 신용조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답은 답부터 보면은요. 2번이에요. 트레이드 리퍼런스. 거래처 조회하는 거요. 그래서 나의 같은 동종 업계나 나의 거래처나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2번이고요. 1번 상업 흥신소에 조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회하는 전문적인 기관인데 그게 돈 내고 하는 거. 그냥 사설 업체에 물어보는 거고요. 3번 뱅크는 은행이겠고. 4번 커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무역협회랑 쌍벽을 이루는 이거 공사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무역에 관련된 이 기관에 물어보는 거 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75번까지 문제 풀이 끝났고요. 다들 무역영어 올해부터 그 상설로 바뀌면서 문제은행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 좋은 점수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